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인데 영원 추수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돌아보자 해서 33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 30명을 명단을 적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자료를 전달했다가 12월 둘째 주일날 교회로 인도해서 3명 이상 인도해서 복음 듣게 하자는 게 333 운동인데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또 만나시고 자료를 전달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 여러분 비밀결사 현금이라든지 건축원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건축원금을 이제 100만 원 이상 매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11조도 100만 원 이상 하시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 나오는 걸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래 못한데요. 만 원이라도 마음을 담고 하시는 분들 전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딸이 군산에서 사위가 목회하고 있는데 셋째 아이를 가져가지고 애가 너무 입덧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전화 와서 아빠 엄마 좀 보내줘요 막 우는 거예요. 마음이 참 제가 아프죠. 그래서 전에 둘째를 낳을 때도 그렇게 고통하더니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서 애들 둘 거두면서 또 딸을 거두고 이래 하다 보니까 몸살 났다고 또 병원 갔다 왔다 이런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짐 맞고 왔다고. 애들 그 돌보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이제 그 모습들을 전화로 들으면서 보면서 한 생명을 탄생시킨 데 저렇게 고통과 진통이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돌보고 양육한다. 어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한번 가자 한다고 툭 따라오고 그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심도 기울여야 되고 찾아도 가야 되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한 생명 살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 살린 것만 면류관으로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딸의 고통하는 거 보면서 해산의 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성령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지 않게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그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 눈물, 탄식,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삼아놓고 방치해놓고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고아로 갖다 버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특별한 경우고 어찌 그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낳아놓고 방치해놓겠습니까? 다 거두고 잘되기 위해서 돌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 자꾸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어린 아기를 보니까요 위가 적어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젖을 조금 먹고 그 다음 못 먹어요. 좀 있으면 또 배고파 또 울어요. 막 그때 젖이 안 좋으면 막 꼴딱 넘어가요. 위가 적어가지고 때를 따라 자꾸 먹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채우시겠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 게 맞다고 하면 요셉이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형들의 인신매매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또 경제 배우고 정치 배워서 총리로 이렇게 쓰신 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고 하면 모세가 죽을 뻔할 때 태어나가지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훈련받고 미디안 광야 가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다고 한다고 하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인도하신 게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17살, 14살, 15살에 중국집에 만두집에 일했고요. 16살까지 만두집에 일했고, 17살에 제 바로 위 형이 맥주홀에서 일을 했어요. 하여튼 운전 면허증 따고 싶고, 뭐 기술도 배우고 싶으니까 나를 좀 그런데 해달라는 생맥주집에 취직시켜줬어요. 그런데 저희 그 넷째 형님, 지금 울산에 계시는 저희 부산에 계셨거든요. 부산에서 이발소를 하시는데, 가보고 제가 보니까 어, 산 동네 조그만 이발소에 혼자서 머리 깎고 머리 감겨주고 뭐다 하는 그런 조그만 남의 집에 이제 그런데 일을 하는데 동생이 이제 맥주홀에서 생맥주 나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이발소에 단골 손님 오신 분 중에 공장장이 계시다. 내가 우리 동생 얘기했더니만은 데리고 오라 한다. 너 취직해서 기술배 내려와라. 형님 자취하는 방에 갔죠. 한 보름 정도 있었나요? 공장장인데 면접 보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일하다 보니까 얼굴은 뽀얗고 40kg까지 바짝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하니까요. 여기는 기름도 만지고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막 무거운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니다. 가라. 또 다른 공장장 또 해줬는데 또안 돼. 너는 우리 일할 사람이 아니다. 가라. 퇴짜를 맞았어요. 그때 그 기술 배웠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대구로 올라왔어요. 대구 동성로라고 서울 명동 같은 데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어느 맥주홀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는데 형이 소개해줘가지고요. 하는데 바로 앞에 대구에 대표되는 백화점이 있어요. 대구에는 대표되는 백화점이. 그 백화점 회장님이 단골 손님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위 되시는 분이 전무님인데 나중에 국회의원 오래 하셨죠. 이분도 단골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무님의 형님이 사령부의 인사 담당 대령님이에요. 대령님이 늘 이제 뭐 어떤 손님들 하고 와서 고급 양주를 시켜놓고 뭐 하는 거죠. 드시는 거죠. 그 대령님 밑에 소령도 따라오는데 이 대령님하고 소령님이 서로 얼마나 이뻐하고 챙겨주는지요. 너무나 팁도 잘 주고 막 챙겨줘. 제가 좋잖아요. 저를 오시면 저를 찾는 거예요. 사령부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말이야, 대령님의 자리 대단하구만요. 그때 당시 제 눈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뭐 운동, 연병장에는 막 축구하고 있고 이런데, 이놈 너를 내가 내 밑에 쫄병으로 뭐 도에 참모로 둬야 된대 하면서 올 때마다 너나 밑에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막 너무 멋있게 나가는 거 보고 착각을 한 거죠. 이야, 군대 좋구나. 군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군에 꼭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사나이는 꼭 군번이 있어야 돼요. 군대 갔다 와야 모든 그런 거 헤쳐서 나갈 수 있고, 군에 안 갔다 오면 별 볼일 없어. 막 이렇게. 군에 가고 싶은 마음 확든 거예요. 그때 제가 뭐 42kg, 10kg. 근데 알아보니까 45kg 돼야 군에 간대요. 그때부터 막 꾸역꾸역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45kg 통과해가지고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난뒤 코롱 못에 갔다 와서 다시 또 와서 있으면서 신체 검사 봤는데 45kg 통과 방위병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전에 그분 또 다른 진급 다른 데 가버렸고 제가 있던 업소에 단골로 오시는 분 중에 대위가 계셨는데 대위 이 대위 되는 사람이 대위 주제에 어떻게 술집에 자주 옵니까? 그럼 자기 집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높은 사람 데리고 와서 한땅 쏘는데 막 계속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대위가 막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골 손님이니까 나 이제 54단에 며칠 있으면 방위대 가야 되는데 훈련 3주 받고 나와야 되는데 나 동사무 좀 빼줄 수, 아, 그거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좀한잔 먹여야 되니까 3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30만 원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 주고 갔어요. 3주 교육 받는데 우리 내무반장 조교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중에 절반은 31경비, 32경비 떨어질 것이다. 여기는 현역보다 훨씬 더 세고 자살도 많이 한다. 이제 막 그래 얘기 막 하는데 저는 아이고 내하고 상관없는 거. 난돈 써놓고 뭐돈 사무소 빠질 거. 딱 이제 생각. 아무 상관없어. 관심도 안 뒀어요. 3주 교육 마치고 월요일날 배치 딱 받는 날딱 갔는데 1,000명이 넘게 이제 군번 몇번 되면서 어느 뭐몇 부대 몇 부대 막쭉 하는데 제 군번이 딱 떠오르니까 31경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짜 싶은 거죠.
자, 다 발표하고 나니까 앞에 딱 철모소 계급자 없이 딱 앉아있던 사람의 31경비 연병장 집합. 지금 여기서부터 31경까지 기어서 올라간다. 실시! 그날로부터 뒤에 와서 막 밟고 막 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뛰어서 쭉 밟으니까요. 공기 확 들게 하는 거죠. 저녁에 6시쯤 퇴근해야 되는데 밤 10시까지 퇴근 안 시켜요. 계속 두들패고 뺑뺑이 돌리고. 신병이는 공기 잡는 거겠죠. 여기가 어딘지 아냐? 어? 전투방이 뭔지 아냐? 막 이러면서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를 통해서 돈 선원사 어떻게 되냐 알아봐라 했더니만은 그 사이에 제대하고 도망갔네요. 기가 막히는 게 있지.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급히 이제 시골로, 고향으로 퇴거를 해놓고 친구 보고 가서 좀 이렇게 너 공장에 하루 쉬고 가서 전출, 전입신고하고 전출 그 확인서 좀 떼와라. 떼왔어요. 이걸 신청해 두달 걸렸어요. 두달 동안 죽더라도 맞고 어쨌든 시골로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18개월 동안 방위를 마치고 매일 새벽 기도가 전투방위 하다 시골 면 중대 가니까 이거 완전 천국 같은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고향 친구들 같이 어울려서 막 완전히 이게 시선 노름이라. 어쨌든 전세방 다 누가 도망가 버리고 없어지고 거기서 막 1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죽도록 이제 하나님 매달리면서 그런 영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제대 앞두고 장인어른이 장로고 장모가 여전사인데 그 이제 그 면소지 교회에서 만나져 가지고 처음에 양자로 했다가 아들로 뭐 이렇게 얘기됐어요. 사위로 얘기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사위 만들어서 성계학교 신학교 보내서 목회하고 북한 선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잔머리 쓰고 동사무소 빼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없어 일하고 막 이런 잔머리 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케줄 대로 돌려버린 게 있죠. 저는 목회자 되려고 안 했어요. 저는 처갓집 만나려고 안 했어요. 저는 신학에서 공부하려고 안 했어요. 북한 선교 이런 거 하려고 안 했어요. 청라 올 줄은 몰랐어요. 인천에서 아는 연구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계획을 다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저같이 만난 것도 신앙한 것도 목사된 것도 공무원 사역도 언론인 사역 북한 사역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부분에 문이 열리리가 간 거예요. 공무원 쪽으로 문이 열리리가 언론사 들어간 거예요. 문이 열리리가 북한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산동네에서 91년도 개척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허가 집에서. 그리고 상가 교회로 공장 준축해서 청라 국제 도시로 또 송도 국제 도시로 인도받은 거 제가 의도대로 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요셉이가 그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고 형들과의 갈등으로 해서 노예가 팔려가고 인신매매당하고 노예되고 감옥 가고 총리 되는 게 전부 하나님 스케줄 속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자꾸 양 곰이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 양을 물고 하니까 그때를 잡으려고 돌 던졌는데 하나님 골리앗을 준비하셨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됐고 이락 스타가 되어졌다가 핍박받고 도망다니다가 왕이 되는 그게 사람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갔는데 뜻을 정하기도 하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총리 대신이 돼서 느부갓네살 벳살살 다리오 새 정권이 바뀐 동안에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알리면서 세계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그런데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만들어서 유다인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룻이 과부가 됐습니다. 시어머니 따라왔습니다. 시집 못 가도 좋고 나는 내가 만난 복음 포기할 수 없고 불신자 만나서 우리 친정에 가서 우상숭배 날할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 안에 쫓아왔더니 보아스를 준비해놓고 예수님이 조상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부름받았어요. 로마에 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씁니다. 초대교회 초석이 됩니다. 그 하나님 전부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지금부터 3천 년 전에 2천 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나의 예배를 들으시고 오늘 나의 헌신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으면 여러분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사실이죠. 신앙스러워 하냐? 인도받으려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 잘못된 일과 맞고 또 안 되면 때리고 하나님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7일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불신자는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모른대요. 하나님이 인도하겠대 보혜사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이 하나님 성령은 완벽하게 너를 통치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검정고시 본다든지 학력고사 본다든지 일반 대학 간다든지 집사람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하고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구만 공부해야 되겠구만 중요한 결정할 때 한 번도 더 살아가서 상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담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가 친히 너희를 가르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데 괜찮겠으면 어르신 목사님 찾아가서 의논하고 그건 하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완벽하게 감동으로 인도하신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완벽하게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그 응답 못 받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가 친히 가르쳐 줄 것이며 제 조카가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 형님, 형수님이 먼저 신약 반만 좀 돌아가시고 시골 면소에서 양복 좀 하고 계셨는데 형님이 영적인 문제 와서 술, 알코올 중독에다가 막 너무 이제 한 번씩 막 이상한 발작까지 해버린 거예요. 너무 그 애가 이제 엄마 죽고 힘든 가운데 부흥에 참석했다가 저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아마 서운한가 봐요. 제가 산동을 개척할 때 와서 보더니만은 그 이제 조카 부, 제 진려죠. 그 조카 며느리 된 애죠. 아, 개척교회 하지 우리 목회하지 말자고. 삼촌 이게 사는 거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건 사람 사는 집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하지 말자. 이럴 때가 얘가 1톤 트럭에다가 갈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하면 팔다는 거. 이거 계속 하더라고. 그냥 뭐 어느 날 삼촌 제가 어릴 때 서원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 가야 되겠다는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야 되겠다 가기로 했다. 잘했다. 방배 총신 갔대. 알았다. 가더니만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삼촌 개학 세미나 하는데 개강 세미나 하는데 부흥 참사가 은혜 받았는데 여기 이제 신입생들이 저 뭐 저쪽에 저 상계동에 가면 뭐 김철수 목사님 누구인지 뭐 그 영성 뭐 한다. 그 가서 갔대 따라갔대요. 좋은 데 있나 싶어 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 앉아 상담한대요. 그 온 사람들 하는데 당신은 목사 신학생 목사할 사람이 아니고 장로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 교회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신학하면 안 됩니까? 제가 혼냈어요. 그러면 누가 가지 말아 한번 가고 장로해라면 장로하고 다음에 또 소명 가슴 불붙은 또 가고 그러겠냐. 그 따위 하려면 아예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가지 말라고 혼냈더니만은 갔어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책이 곧 나옵니다. 원고를 했어요. 저희 누나가 울산에 울산공항 앞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집사로 있는데 제 원고를 다 보고
네가 표현한 거는 100분의 1도 표현 못했다. 매일 어릴 때 아버지가 술병 들고 소주병 들고 길거리 누워 계시고 뒷집에 가수원한 집에 미약가 빌려서 매일 길거리에서 모셔와 매일 아버지 약 사러 다니고 매일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매일 양식 빌려 다니고 아버지 양식 조금 있으면 아버지 술 갖다 잡수시니까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아버지 식량과 술값 때문에 남의 집에 일하다 밤낮으로 일하다는 거 그건 너 표현 100분의 1도 못했어? 정말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게꾼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저를 그런 환경에서 뽑아내셔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 공부를 하게 하셨고 목회자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고 하며 요셉을 팔려가게 해서 노예에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 범수에서 정치를 배우고 총리 수상돼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고 하면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뽑아서 목자로 그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하고 지을 준비를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 맞다고 하면 농사짓던 엘리사를 불러서 최고의 선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 맞다고 한다고 하면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리엘을 통해서 바벨론 하나님 모르는 곳에 하나님 알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포로를 끌려간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 설명한 것이 하나님 맞다고 하면 과부된 룻을 통해서 예수님 조상되게 한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 조상되게 하시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고기잡이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그분들이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박용배 목사 하는 것 같아요? 제 수준으로 제가 집에서 가수원 하나 팔아줬어요. 농촌에 농사 장인 자면 가난합니다. 내가 너를 학교에 여기까지 시켰지만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다. 마지막 가수원 하나 팔아서 너 개척교회 해라. 무가 집을 사서 시작했습니다. 상가교회로 공장 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힘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제 하나 밥 먹는 해결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청사 들어가서 장차관님들, 국장님들, 실장님들 앞에서 3, 40명 매일 메시지 했겠어요? 제가 어떻게 방송에 들어가서 앵커들, 기자들, PD들 했겠어요? 국정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청와대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영적인 눈이 어떻게 가리지면 그래서 마태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모르고 완악해져 있고 하나님이 모르게 해버리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첫째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대요. 애굽으로 가게 된 배경이 요셉이가 팔려갔는데 총리 수상됐어요. 식량이 없어요. 식량 사러 양식 사러 보냈더니 요셉이가 총리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아, 내 아들 요셉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총리 돼 있다고 그래서 가족 70명 데리고 갔습니다. 누렸습니다. 기속대우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명 놓칩니다. 노예가 됩니다. 400년 만에 약 300만 가까이 됐습니다. 모세 보내서 피를 바를 때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 갈라집니다. 반샘물 터집니다. 어마어마한 일들. 신명기 1장 2절에 열 하루 길이다. 가나안 바로 문 앞에까지 왔어요.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예수님 오실 땅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명 정탐꾼 보내라. 정탐꾼 갔다 오더니 2명 간다, 10명 못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대항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부추 먹고 말 먹고 외 먹고 수박 먹고 할 때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 데려왔다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간다 저 봐라 강한 사람들 봐라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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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왔는지 근본을 몰라요 근본을 모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세계 살리는 민족을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를 제사장 삼아서 전 세계 복음하겠다 그건 아무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없어 돌아가자 애굽 자꾸 돌아가자 당을 짓는 사람 땅이 갈라서 골아쳐서 죽어버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정탐한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일 못 들어간다 그걸 놓고 성막을 지어라 왜 예배드려야 왜 피를 바를 때 빠져나왔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피를 발라야 되는지 왜 예수님 와서 피 흘려주셔야 되는지 근본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성막에 솔로몬이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응답 받습니다 1,000번제 드린 가운데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고 전무후무한 축복받지요 그 성막에 한나가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실인 사무엘 응답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과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성막을 보면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의 화로운 저택에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먼지 나는 들판에 있구나 내가 저 성전을 지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구인으로 피를 말이야 지면 안 된다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네 마음속에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예배 처소를 잘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하 7장에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역대상 17장 8절에는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생각만 했는데 위대하게 해주겠대요 존귀하게 해주겠대요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 약속대로 위대한 이름 됐어요 위대한 인물 됐어요 존귀한 이름 됐어요 나는 빛이 없는데 교회가 빛이 많다니까 어떡하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 일이 내 일까지 될 때 내 영이 살고 기도하게 돼 있고 관심을 갖게 돼 있고 내 자녀들이 그걸 보면 살게 돼 있어요 교회하고 나 상관없어 어려울 겁니다 지난주 하박국서 2장 1장 2장 1장에는 왜 어려움 당하는지 이유 하나님 풀어버린대요 자꾸 한계가 들게 해버린대 근데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부터 내가 네게 이마에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서 만 원이라도 하려고 하고 10만 원이라도 하려고 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금요일 전에도 어떤 분이 어려운 중에 1,000만 원 들고 왔어요 어려운 중에서 하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언약궤와 제사입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천막을 이렇게 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라 각인시키는 겁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는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왜 이 희생제물처럼 예수님 오셔서 죽어야 되는지 그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지성소 앞에 돌아 출애굽기 37장 1절 9절에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첫째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밥그릇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굶어주고 산 사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매일 만나를 내려줬어요 굶어죽은 사람 없어요 불신하다 죽었지 만나다면 밥그릇을 넣어놔라 두 번째 아론의 상란 지팡이를 넣어놔라 아론이 짓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깡깽 마른 지팡이인데 하룻밤 사이에 살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혀버려요 하나님 능력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양도 달도 멈추시고
요단도 가르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같이 계시지만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믿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를 넣어놔라.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너는 그는 또 증거판을 계속해 놓고 채를 깨어 메고 속죄소를 소에 개를 두고 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에 보면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앞에서 성소에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앞에서 매일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 계시고 이 강단에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인 힘을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그 예배를 매일 드리라. 세 번째요, 새 절기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4장 신명기 16장 새 절기를 줬어요. 성막 중심에 세 지파 12지파가 딱 성막 중심으로 한 곳에 가만히 38년 이상 가만히 있습니다. 있으면서 각인시키는 거죠. 새 절기에 대해서 의미를 시키는 겁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온 것을 기억해라. 너 하나님 자녀다. 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방치해 두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 간섭하신다. 인도하신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걸 출애굽기 12장 피 바르고 나온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맞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는 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밀과 보리를 뿌렸더니 50일 만에 수확하게 됐어요. 그 50일 동안 도저히 수확할 수 없는 거 수확을 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게 칠칠절의 맥주절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 기능,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막 산업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오순절, 칠칠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수장절. 하나님 너를 구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만 하고 광야에서 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모아놓고 쌓아놓고 지나게 하겠다. 너의 미래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더 큰 의미에서 천국도 준비해놨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비밀 아멘 붙잡은 사람들이 40년 살아남았어요. 에이, 하나 필요 없어. 다 죽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성막은 죄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응답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축복받게 됩니다. 우리 청라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시편 87편에 모든 응답이 성전에서 나온대요. 모든 축복이 성전에서 시작된대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회복하고 모든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당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네.
예배드리고 부산에 달려가야 됩니다. 저녁 8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 오후에 올라옵니다. 제가 없다고 특별히 새벽 기도인데 나오지 않고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성전건 쪽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초등학교 중퇴 실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부도 최선 다했습니다. 학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신학 과정도 정말 노가다 공사장에 학교 수업 없는 날 공사장에 짐통 치면서 했습니다. 사역도 헌금 생활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 힘이 안 닿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고 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서 세상 모든 민족이 부릅니다. 온 세상 가득하리라.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동안만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사장 나라로 삼켰다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 40년 동안 안 들어보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막 중심의 생활, 언약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옵시고 모든 높이심도 낮추심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주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기형 성전을 아름답게 다 짓고 마음껏 전도하고 성교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귀한 종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려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치유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옵시고 환경도 치유해 주옵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경제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산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워줄지에도 꿇어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계복음할만큼 주님께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복음할만큼 축복 내려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늘 보고를 채워주옵시며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주옵시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가운데 성령 충만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333 운동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생명살이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영혼 추수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고 관계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있으면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만 주님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사짓던 엘리사를 최고의 선지자로 불러주셨고 양을 치던 요셉을 총리 수장으로 세우셨던 주님이시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주님이시여, 부귀영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건축에 관심 갖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 보고를 열어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최고의 증인들 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333운동에 저희들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지교의 처석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